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JB의 언박싱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뭔가를 또 박스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박스 겉면에 한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건 직구를 했다는 거죠. 해외 직구. 예, 물론 인터넷 쇼핑을 통한 해외 직구입니다. 어떤 제품이냐, 그림에 잠깐 보이시죠? 근데 조금 낯선 그림이에요. 장난감인지 자동차인지 일단 끌러 보겠습니다. 본래 택배는 요 순간이 가장 짜릿하죠. 예, 주문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스를 가져다가 테이프를 뜯는 요 순간, 요 순간이 묘한 쾌감을 줍니다. 자, 이제 이 뚜껑을 열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안에, 그래서 제끼고 나면 안에 내용물들이 보이죠. 애기들 뭐 자전거에 들어가는 바퀴 같이도 생겼고, 자, 이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박스를 옮기겠습니다. 자, 바퀴가 하나 나왔고요.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가 간단하게 하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원 젠더죠. 외국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원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요. 여기 비닐백이 또 하나 시커먼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왜 여기다 넣어 놨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바퀴가 하나만 가지고는 쓸 수 없죠. 바퀴 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바퀴 두 개 이외에는 들썩들썩 해봐도 별로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본체를 들여내려는 순간, 예, 아주 특이하게 생긴 휠캡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휠캡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예, 안에 휠캡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크리켓 방망이처럼 생겼는데 묘하게 생긴 물건이 하나 더 있고 휠캡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 하는 거냐, 스티로폼 쪼가리입니다. 자, 이제 본체를 드러내 보겠습니다. 본체는 비닐 위에 싸져 있었고요. 그걸 드러내고, 요거는 뭐 보자마자 그냥 바퀴축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스를 치우고 이제 본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장난감인지, 그런데 지금 오픈하는 장소가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 시골집이죠. 그렇다면 이건 굳이 아파트에서 개봉해서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사용하는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빼는데 사실은 편집해서 그렇지 뭐 한 3-4분 걸렸습니다. 힘만 쓰면 되는 일인데 괜히 머리를 쓰느라고. 자, 비닐을 벗겨내고요. 이게 손잡이인지 뭐 받침대인지 모르게 생긴 구조물을 하나 일단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본체입니다. 이 본체는 뭐 다람쥐 꼬리만큼만의 전원 리드선이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옵션에 전원 리드선을 따로 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부분에다가 나뭇가지를 집어 넣으면 분쇄가 돼서 저 출구로 나오는 우드칩을 만드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50대 아재의 경험을 살려서 설명서는 전혀 보지 않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고 있죠. 뭐 끼우는 순서를 가만히 노려보면 어떻게 끼워야 될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열심히 끼우고 있습니다. 그걸 안쪽에 넣을 필요 없는 건데. 자, 이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세를 끼워서 벤치로 마감을 하고, 이제 휠캡을 끼워서 바퀴 다는 것을 마감하면 조립이 끝나갑니다. 설명서 한 번도 보지 않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 설계가 잘못됐을까요? 제대로 쓰질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란 말입니까?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서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잘못 끼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다시 바퀴를 돌려서 이제는 머리를 쓰지 않고 힘을 쓰겠습니다. 무조건 갖다 끼웠습니다. 세 개 끼우고 세워봅니다. 역시
설명서를 봐야 된다는 걸 한번 깨닫고 이제 시험 가동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업용 청소기,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건 말고 매장에서 쓰는 청소기 정도의 소음이 나고요. 실제로 나무가 분쇄될 때는 조금 더 큰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날 제가 분쇄해 본 바에 따르면 나뭇가지는 한 지름 10cm 정도까지는 분쇄가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좀 굵은 나뭇가지는 이렇게 분쇄가 돼서 우드칩이 돼서 나오고 아주 잔가지들은 껍질이 벗겨지듯이 저렇게 뭐 분쇄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잔가지는 그냥 뭐 뗄감용으로 쓰든지 버리고 제가 이 우드칩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 화단에 그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는데 이 우드칩을 좀 많이 깔아서 잡초가 좀 덜 올라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장면이 있으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